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지켜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난주 들은 말씀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로서로 사랑하며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흐트러지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이었죠?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막 방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돼. 뱀이 막 이야기를 하자 하와가 먹고 하와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속이고 싶은 마음, 사람을 속이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뭐 욕심 이렇게 아름답기만 했던 마음에 막 미운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조금은 비슷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의 욕심, 잘못한 마음,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시기만 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사람들이랑 가까워져서 다시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주 일찍부터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을 받는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대답만 하고 쉿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누구를 닮도록 지어졌지요? 엄마나 아빠도 맞아요. 닮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닮도록 맞았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네. 나도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얼굴을 닮았다는 뜻일까? 모르겠네. 나는 잘 모르겠네. 아마도 자, 아마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아마도 얼굴이 아니라 자, 맞았어. 류수아가 말했어. 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여러분, 물고기랑 새랑 나무랑 이 친구들이 과연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네 하는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주셨지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한테 있고요. 동사님한테도 있어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거짓말,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막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막 질투하고 욕심도 막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이 마음을 아름답게 지켜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이 마음 중에서 우리가 지워야 할 마음들이 뭐뭐 있을까? 한번 붙여볼게요. 욕심?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우고 싶은 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으려면 질투도 지워야 될 거고 또 미움도 지워야 될 거고 뭐? 어, 욕심 맞았어. 욕심이요. 거짓말이요. 욕심, 거짓말. 거짓말. 알겠어요. 지웠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 이, 원래는 이만하게 커다란데 여기는 무엇으로 채우지? 좋은 마음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 기다려보세요. 무엇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까? 이 나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생겨나려고 할 때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대로 아 나 거짓말 안 하고 싶어 생각은 하지만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언제나 불어넣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줄게요. 짠! 이거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라고 할게요. 친구들 마음이에요. 이따가 줄 거예요. 이따가 줄게.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야기한 대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예쁜 마음이 있는데 이 안에 무엇을 불어넣어야만 아름다운 풍선 모양이 될까? 아름다운 마음이 될까? 바람! 바람! 이거다. 나 쏘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지금 춤을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네.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불어넣었어요. 우리 마음속 전도사님이 풍선 안에 숨을 하고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불어넣어줘야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이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쁜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글씨를 잘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자, 알겠어요? 알겠죠? 아주 잘했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큰 소리로 내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갈 거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랑 약속해봐요. 자, 손가락 걸고 자,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갈 거야. 자, 잘했어요. 자, 오늘 메시지 꼭 기억하고 우리 이따가 선생님들이랑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들은 말씀대로 짠! 여기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미운 마음들을 참 지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내가 꼭 지켜갈 거야 하고 선생님들이랑 활동하고 이번 주에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짠!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셔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좋은 마음도 있지만 나쁜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도록 언제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